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야? 아 여기? 아 여기야? 어, 나 여기 버스를 지나갔던데. 기아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아 나만 온 거지? 위원님도 와 계세요. 지하 1층이라서 안 된다. 아, 왜 인마? 살이 이렇게 많이 쪘어? 많이 쪘다고? 아니 안 쪘어, 안 쪘어. 두려워요? 고깃집 같지가 않아. 여기서 고기 못 먹겠다. 이거 위에서 먹어. 어서요 우리 도코치. 너 이마 심었냐? 왜 이렇게 내려왔어? 원래 여기까지가 이마잖아. 에이. 야 이만큼이 이마잖아 너. 에이. 위에서 밑에 심었냐? 아주 똑같아요. 야 김하나, 지성이는 우리 채널에 여러 번 나와서 괜찮은데 너는 얼굴을 보면 약간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어. 인사 한번 해봐. 안녕하세요, SK나이츠 농구단 수석코치 김기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 수석이냐? 넣어줘야 돼, 수석. 아, 수석은. 우리 또 관계를 얘기해줘야지. 복잡하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1학년 때 3학년 선배님들이셨고요. 잘해줬다는 얘기도 해야지. 네. 맛있는 거 사주고, 네, 술도 많이 사주고. 역사와 상당한 에피소드를 간직하고 있던. 나는 너 몇 년 전에 무슨 어떤 프로에서 햄버거, 미국 그 햄버거 그게 제일 에피소드. 김한이 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도 햄버거? 그니까. 햄버거가 제일 세더라, 야. 김한이가 되게 거기서는 자기를 포장을 했어. 뭘 포장을 해요? 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네. 맞아, 너 되게 조금 안 돼. 우리가 안 돼 보이게 너가 얘기했어. 내가 정확히 어딘지도 안 돼 보이게. 알아. 우리가 LA 공항에 내려서 도착했는데 새벽이야.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햄버거를 사와라. 100불짜리를 주면서 김한아 햄버거 좀 사와라 그랬더니 너 사올 수 있냐? 그랬더니 내가 얘 한 말도 정확히 기억나. 저 고대 나온 남자예요. 나한테 이러고서 갔어. 갔는데 안 와 애가. 그러니까. 아씨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러지? 하고 막 걱정을 엄청 하고 있는데 얘가 와서 배를 딱 눌러. 문을 딱 열었거든? 날 보더니 씨 웃어. 양손에 햄버거를 진짜 이만큼을 사온 거야. 진짜 이만큼을 사와서 김하나 이거 어떻게 사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햄버거를 갔는데 문이 잠겨있대. 거기 가서 드라이빙 수로에 가서 차가 움직이면 자기도 움직이고 차가 움직이면 거기서 줄 쓴 거야. 자기가 차야. 자기 앞뒤로 차고 그거를 돌아갖고 사갖고 온 거야. 근데 진짜 얘 콜라도 안 사왔어. 지는 콜라 사왔대는데 콜라도 안 사오고 햄버거를 내가 기억에 40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이고 40몇 개는 아니고. 야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나눠줘. 선수들을 다 나눠주고도 이만큼이 남아서 못 먹어. 자 우리 콜라도 안 사왔다니까. 우리 또 김한 위해서. 와. 그래서 지한테 수고했어. 물어봤더니 너 뭐라 그랬어? 그때 아 물어봐서 예스. 드라이빙 소리는 메뉴판이 없잖아요. 아니 거기 왜 메뉴판이 없어? 없어. 그 드라이빙 소리 없어요. 너 근데 이제 햄버거 가게만 가면. 그 생각 나겠다. 미국 가면 안 가잖아요. 저 드래빙스로 안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가면 계속 생각나겠어. 야 일단 다 시켜. 다 맛있어. 여기 저 기성이 맛집이라고 그래서 네가 지금 미국 얘기해서 여기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컨셉이야. 김아이 주문 잘하지? 아니요. 아 이거 한국 사람이야. 아 영어로 써 있잖아요 다. 예스 계속 하면 안 된다. 안심 5개 등심 5개 다 먹어요, 그거를요? 너 다섯 개 봤자 한 근뿐이 안 돼. 그리고 육회는 세 개. 이제 앞에서 방구도 낀다. 아니, 수육이에요. 육회는 세 개씩 시켜요. 아, 수육을 세 개 시키는 애는 어딨어? 다섯, 셋. 그렇게 시켜봐, 김하나. 아, 또? 소고기 편채 하나 먹자. 좋죠. 안심 다섯 개, 등심 다섯 개, 육회 세 개, 소망 예, 세 개. 또? 로스 편채 세 개. 마르망 3개. 긴장하는 거 봐라, 쟤. 일단 주세요. 네. 네. 가격은 다 보시고.
불을 이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김한이가 저기서 고기를 미안하다 이제 수석 붙자. 제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고기 좀 구워보고 이게 달리는 수석이거든요. 이게 불 이쪽에 해주세요. 그렇지. 저러가 얘를 못 믿어. 못 믿어. 야 김한아, 너는 애가 그래도 솔직하잖아. 조터질지언정 거짓말 안 하잖아. 네. 애가 기분이 되게 나빴던 게 있었어. 며칠 전에 이제 아니 뭔 얘기해? 형들을 다 만났는데 아 신기성이 자기보다 외모가 내가 미치라는 거야. 양희성 치고 올라오고 김병철 치고 올라오고 마지막엔 신기성도 치고 올라가더라고. 얘는 내가 꼴찌야 얘 말에 의하면. 아. 야 이게 1등 야, 네 집 잘해라. 그래 전희철. 잘해라. 어, 전희철. 그래, 잘해라. 아 전희철 2등. 야 다른 거 다 괜찮아. 양희승. 양희승. 어? 2등 양희승. 아, 취향이 있으니까. 네, 아, 자 3등 김병철. 여기 좋아. 이렇게 오케이, 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4-5등만 해. 4-5등만. 그냥 해. 주영이라고 해. 괜찮아. 네가 이렇게 무서워서 떨지 말고. 아니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냥 해. 괜찮으니까. 현재 버전이고 옛날 버전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얘기해. 괜찮아. 괜찮아. 주병한테 안 되죠. 그래 알았어. 에이, 알았어. 아 진짜 눈코입만 겨우 달린 애가 지금 나한테 와갖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5등 김기만 6등 신기성이지. 그지? 네. 뭐라 나 진짜 갑자기. 진짜 갑자기. 전희철 양인승 김병철 현주엽 김기만 신기성. 야 너보다 위래. 야 주엽이랑 했을 때는 뭐 시청하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 그렇기도 하겠다 하겠지만 너가 하면은 바로 신비성이 떨어지는 거야. 저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옛날보다는. 어디가? 네? 어디가 좋아졌는데? 얘가 되게 웃긴 게 김기만을 제일 처음에 본 게 락글의 화장품인가 뭐 거기 상을 받은 거야. 근데 분명 명지고등학교에 내 상패를 이렇게 들고 사진 찍은 게 있어. 맞지? 맞지. 와 씨 살벌하더라 진짜. 좀 유해졌어. 대화가 좋아졌어, 세수. 네. 여기 대학교 1학년 때요. 대학교 때 사진도 있어? 살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 햇빛 때문에 그래? 아니 고3이나 뭐 대학교 1학년이라 뭐. 이게 고2야 고2.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인데 이 얼굴이 그렇지. 고2 때 내가 처음에 딱 봤는데 이 얼굴인 거야. 야 이거 겁 안 먹냐? 뭐 겁까지 먹어요. 정확한 건 고2 때가 이거지. 우와 이거 야 야 야 이거 야 지명수배 지명수배. 이거 어. 피부 진짜 깨끗하게 나온 거야. 안 그랬어 얘. 야 저런데 날 이겼다고? 저게 나를 이긴 거야? 너 미안한데 이거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어? 야 이씨. 아니 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아, 진짜. 옛날에 웃긴다. 사근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애들이 그대로더라. 우리는 막 세월을 얼굴로 봤는데 얘 그리고 얘가 참 생명력이 질겨. 상황에 맞게 본인의 처세를 엄청 잘해. 생긴 거답지 않게 엄청 머리 회전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코치도 하나인 것 같아. 좋은 말이야? 좋은 말 같지 않은데? 처세 잘 안 되는 애 있잖아. 아니 왜요? 드리블 치다가 막 공 안 줘 씨. 어, 공 안 줘 아니면 하도 다 달라고 그러면 에이씨 다 니네 다 해 막 하고 막 처세가 안 돼. 삐져갖고 저도 안 쏴. 야 일품질로 좀 줘. 그래 하여 시키기 하여. 아 드라이 아이스야 뭐야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 거 아니지. 고기 괜찮아. 너 봐봐 고기 어떤지. 이렇게 되면 안심부터 먹는 거죠? 뭐부터 먹어야 되냐 진짜? 주업이 어떤 거부터 먹어야 되냐? 이게 지금 뭐냐? 안심이야? 안심. 김하나 너 할 일 없으면 여기서 가위 갖고 새우랑 알등심이랑 그 분리나 하고 있어. 뭐 해야지 너? 뭐라도 해야죠. 아 그러네 진짜 새우 모양이 확실히 이것도 아, 잘 잘하네. 굽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고기도 고기지만 김한이 잘하고 있는데. 아 김한이는 알아서는 못해도 시킨 건 잘해요. 그건 진짜 확실해. 애가 시킨 건 잘해요 확실하게. 알아서 찾아서 하는 애는 아니잖아. 근데 뭘 시키면 완벽하게 잘. 아 완벽? 최고의 코치지. 예. 그렇지. 맥주 한 잔 쫙 하고 먹을까? 좋죠. 김한이 잘 먹으니까 감사합니다. 와. 자, 맥주 한잔 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은데. 요까지 한번 쫙 가? 좋죠. 아, 좀 먹자, 고기 좀. 아니, 김한이가 두 잔은 완전 하고 먹으래잖아. 니네는 그런 거 보면 꿍짜이 너무 잘 맞더라. 이럴 때는. 진짜 고기 내가 먹었으면 따대기 맞았다 이거. 빨리 빨리 드시고 고기 좀 드세요. 맛있네. 아니 좀 부드럽네.
야, 나는 이렇게 크게 잘라서 먹은 적이 별로 없어. 그건 예식당 스테이크 수준이에요. 야, 김현, 너는 뭐 찍어 먹는 거 좋아해? 소금이죠. 아, 둘이 아, 똑같아. 아니, 둘이 똑같은 게 아니라 먹어본 애와 안 먹어본 애의 차이 아닐까? 다양한 거 좀, 좀 해먹고 해먹어보고. 상추하고 마늘 시켜드려요? 이거 조금 덜 익혀서 가볼게. 아, 김아이 잘 먹어서 좋네. 이건 조금 덜 익혔어, 김아. 예. 그냥 슥 먹으면 돼. 야, 이거 전 큰일 났는데요? 어디 가서 고기 구우면 내가 굽겠다고 맛있게 구워준다 그러고 씩씩씩씩 했는데 이게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아유, 고기는 네가 구워도 맛있고 내가 구워도 다 맛있어. 아니 진짜 근데 육즙 위에 빠지 않게 한 번만 굽고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먹으라 그런 게 있잖아. 뭐 룰처럼 그렇게 하면 육즙 빠져. 어, 근데 나 또 그거 새로 알았네. 아, 이건 몇 그램이야? 아니 그거는 아니. 내가 뭐 할지를 정확히 알고. 아니 그건 아니야. 와. 아니야. 그쵸, 예. 진짜 김기만이가 진짜 대단하다. 너 형이랑 오래 다녔지? 그지? 아, 니 진짜 둘이 니네 팀으로도 있었지? 응. 투샷이라 다행이네. 아우, 나 완샷 때릴 줄 아셨네. 공깃밥을 시켜서 에? 육회 비빔밥처럼 이렇게 한 그릇에 이렇게 비벼먹는. 양념이 세니까 면. 면 아니야. 면은 아니고 밥으로. 아, 그 여기 육회 비빔밥, 그래서 육회 비빔밥이 여기가 맛있구나. 맛있어, 양념. 어, 그래서 그러네. 야, 김아, 너도 먹어봐. 여기 있어요. 제 거 있어요? 아, 세 개 있구나. 이건 이제 이거 잡고. 이거 그래 먹어 가자. 요거 맛있다. 근데 난 이건 모르겠는데 잠깐 여기 대표님이나 여기 뭔데 이게 뭔데? 데킬라. 아, 데킬라. 네가 아까 요새 되게 그 핫한 거야? 어. 자, 기성이 형 조금 왔으니까. 기성이 형 이제부터 잘 잡아야 돼. 나 욱한다. 기성이 기껏 욱해봤자 삐지는 거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따르라고. 잘 봐. 야, 잘 봐봐. 이거 내 잔, 이거 기성이 잔, 이거 자기 잔이거든. 잘 봐. 아니, 놔봐. 야, 놔봐. 얘가 나 얘기했지. 처세, 처세. 야, 한번 봐봐. 제가 아주 처세 미친놈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야, 양 어떠냐? 와, 나 진짜. 아니, 그걸 왜 섞고 똑같이 먹어? 너 야바우 꾸냐? 얘, 하는 짓 봐. 아, 이거 완전 야바우 이거 진짜. 야, 이. 아니야. 어. 아. 야, 잔을 다섯 바퀴 돌렸는데 똑같네, 진짜는. 야, 근데 이거 너 완샷 하는 거 아니지? 우리 김아, 이거 완샷 하는 술이냐? 이거 아니잖아. 40도가 무슨 문제냐? 우리가 뭐 언제는 양주 완샷 안 하냐? 75.5도 화이트로 그냥. 니네 둘이 아니, 짜고 마. 왔냐? 바카디 뭐 이러고. 아니, 그러지 마. 아니, 니네 둘이 짜고 왔어? 야, 내 너희 둘 오늘 좀 이렇게 같이 보자 했는데 이게 짜고 온 거야? 김아니는 나보다 너랑 통화를 더 많이 해. 그렇지. 근데 네? 마음은 너한테 가 있잖아. 아니, 마음이 무슨. 야,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어딨냐? 야, 근데 우리 술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완샷을 먹어야 되는 거냐? 뭐냐 이걸. 오케이. 모르겠어. 그러면 기성이 형을 위해서 일단 첫 잔은 아, 처음 먹는 잔이잖아요, 저희. 제가 한잔 따라 드릴게요. 야, 이거 아, 어때요? 아, 이렇게 한 번만 드셔보시고. 아, 나 실망이야. 뭘 또 실망이야. 저도 처음 먹는 술이라서. 여봐, 일단 고맙고 오늘 또 김코치 박강 반갑고 네. 열심히 하고. 네. 야, 이거 아. 오, 엄청 맛있네요. 데킬라 중에 이런 맛이 나는 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김아이가 잘했어. 여비나 나나 학교에 대해 그 잘했어. 감사합니다. 나 그건 진짜 인정해. 농구를 잘하고 떠나고 뭐 후배도 어떻게 보면 그걸 떠나서 농구 얘기는 또 빼셨네. 넌 농구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니? 아니요. 김아이는 진짜 열심히 했어. 되게 화이팅이 넘쳐서 얘가 뛰는 한 10분 정도에서는 30점을 넣을 수가 없어. 누가요? 고기가 너무 많다? 고기 안 먹어 요새? 하긴 뭐 SK 잘 나가는데 뭐 알아서 고기 사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기는 주변 못 따라가겠네. 술은 좀 따라가겠는데 고기의 스피드는 안돼. 고기는 주협이가 최고야. 주협이가 최고. 고기는 주협이 최고. 야, 지금 보고 있었는데? 둘이 그냥
아 이게 술이 그냥 원샷을 할 수 있는 술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너무 이게 맛있는데 이걸 왜 원샷을 이렇게 먹냐고. 아니 맛있으니까 원샷을 하지. 야, 내 이거를, 야, 니네 진짜. 너 지금 고기랑 술 다 먹었어. 이렇게 너 재미없게 만들 거야? 우리는 아까 그 화요로 계속 지금 완샷을 달라도 현찬을 파냐, 맞지? 예, 썰, 치, 썰. 마데카, 썰. 아, 나도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고기 막 이런 거. 아니거든, 요새는 취향이. 너무 또 아니라고 하셔도 좀. 아니, 왜 아닌 거를 뭐 얘기해. 너무 아니라고 그래도. 왜냐면 이게 에이. 맛있을 거야. 틀림없이 맛있을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고기 하나 올려주셔야 될 거야. 아, 그거 말이라고 하니? 우와. 고기 없으면 왜 먹니? 어때? 아유. 틀리지 말고 어때? 시그니처가 맞네요. 이거 드셔야 돼요. 아, 김이상우 괜찮아? 아, 김이 했는데 괜찮아요. 난 근데 고기가 더 먹고 싶은데 어떡하냐? 눈뜰 봐봐. 인정. 인정이죠? 맛있다. 여기 시그니처야. 시그니처가 있다냐? 숟가락 되게 봐. 아니.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양식을 잘하는 떡볶이도 있어? 요즘에 여기 다 파스타 떡볶이. 짜증나네. 나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아. 이만아, 노른자 터트려야지. 노른자는 터트려야지. 아, 두 번 물어보면 맞는 거예요. 파스타나 리조또는 몇 가지야? 제가 한 10가지. 스톱할 때까지 만들어 와봐. 아, 진짜. 아, 이거 맛있어, 진짜. 괜찮니? 이건 괜찮네. 야, 근데. 야, 이거 맛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가, 우리 주엽이가 웬만한 저기를 이제 인정하고 이러지 않는데, 김아이를 이렇게 부르고 한거 보면 아이, 김아이는 동생이잖아. 김아이가 아니라 동생이지, 이 새끼. 진짜 그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이게 있는 게난 느껴져. 아, 네, 저 아직 고기가 부족하구나. 얘는 이제 빼주죠. 여기 다 돌가지. 난 오늘 주엽이 난 진짜. 야, 김아나 고기고. 아, 그래. 이제 제가 해야 되죠. 그래, 아유. 그래. 아유, 안절부절. 아유, 고기를 제가 구워야 되는데, 그거. 잘 구워야 되니까. 이 정도는 구워요. 아까 그, 이렇게 부위를 구별하고 그건 아니어도 이 정도는 굽지, 내가. 소고기 이렇게 굽다가 혼나는데, 나 이거 큰일 났네. 불은 세고, 씨. 이거 돼지고기 굽듯이 굽고 있는데, 큰일. 주엽이야! 무릎 꿇고 구웠어요. 잘 구웠네. 잘 구웠어. 잘했죠? 아니, 내가 따라하는 거 잘한다니까. 한 잔 마셔, 임마. 유정이 인물이 술 먹으니까 사네. 원래보다 살았다고 좀 할 줄 아느냐?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젤라또인데. 네가 만들었어? 네, 그럼 안 먹을게. 아니야, 먹어야 사다 줘. 아니, 먹어야 아니야, 사다 줘. 맛없으면 군대를 다시 간다, 내가. 그럼, 진짜? 만약에 맛있으면 형이 다시 그래. 가? 어?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됐어. 전부인데요? 국물 다?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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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라또 맛있어! 야. 형, 우리는 이거랑 먹고 있죠? 저기 해봐. 너 이거 접고 그 젤라또 팔아. 이걸로. 낮에 요 앞에서 이걸 팔아. 아니, 다 드신 거예요, 혼자? 아니, 이게. 아니, 뭐, 넘겨주실 줄 알았더니, 그걸. 야. I love you. I love you. 이분 누구세요? 아, 그래, 걔만. 망개, I love you. 난 정신 차리고, 너 옛날에 주장 대행이었으니까. 나?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차려 경례 한번 인사 한번 해봐. 아, 네. 그거 좋다. 뭐 해야 된다고?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주엽이랑 김아이랑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마무리는 짧은 수업 좋아. 까먹었잖아, 이씨. 원래 하려는 게 있었는데. 아,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나 진짜 좋은 얘기였어. 아, 그래? 와, 씨. 또 먹는다고? 된장을 뿌려가지고. 자, 인사해.
오늘 우영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조 선배님하고 신경 선배님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먹는 양의 한 3배는 먹은 것 같아요. 야, 그거 한번 얘기해. 인물. 고려대학교 인물 순위는요. 전희철, 양희승, 김병철, 현주엽, 김기만, 신기성. 자, 그냥 우리 셋만 얘기해. 김기만, 현주엽, 신기성. 야, 왜 또 바뀌어? 셋만 얘기하니까. 인사해. 주장이 하듯이 차렷 경례하면 돼. 차렷. 네. 아, 군대도 안 나오는 왜 거수를 해? 아, 씨. 너 면제잖아. 너 면제잖아. 상무잖아요. 너 뭐지? 허리야, 독자야, 뭐야?